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사람이 폭 꿇었다, 그죠? 돌아가실까봐. 어차피 지금 인생이 훅 가고 있는데 이걸로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뵈면, 어른들이 진짜 이런 말씀들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지 마! 이러면, 뭐 백신을 맞았든 어쨌든지 간에 안 나와! 조금만 겁주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저분들이 아마 하체에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라도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이렇게 좀 계속.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용감하거나 안 그러면 뭐 특별히 바라는 게 없거나 이제 약간 막갑하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이거 콧구멍에 바람 넣는 게 그 집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동네 바람은 좀 쎄한 바람이죠. 좀 쎄한 바람. 오늘 금강경 얘기 또 조금만 해드릴게요.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위경전이에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소위경전이 뭔 뜻이냐면 주된 텍스트, 교재. 네, 교재. 근데 조계종이 어떻게 좀 언밸런스한 게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선종이거든요. 선종인데 금강경은 교종의 경전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승경전 중에서도 성립연대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반야부가, 금강경이 빠른 게 아니고 반야부가 빨라요. 반야부가. 그러니까 요 금강 반야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반야자가 들어가는 게 하나의 집단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승경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 반야부예요. 그 중에서 하나의 텍스트가 금강경.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00권짜리 그걸 총서로 다 모으니까 600권짜리가 됐고 그 중에서 577권째 한 권이 금강경이라더라. 그런 때는 경이라고 안 쓰고 전체가 경이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능단 금강분, 그러니까 장, 한 장으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장으로. 한 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반야부 경전들이 뒤에까지 만들어져요. 뭐, 한, 3세기, 4세기, 막 이런 때까지도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계속 이제 조금씩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 반야부 쪽들이 아무튼 족보가 제일 오래된 겁니다. 대승경전이라고 해서 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오래되고 어떤 거는 좀 늦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성씨도 오래된 성씨가 있어요. 오래된 성씨는 다 촌스러운 성씨. 예, 촌스러운 성씨 다 오래된 성씨. 성씨를 이렇게 한자를 봤을 때 좀 있어 보이는 성씨 그러면 다 뒤에 만들어진 성씨예요. 박혁것에 그러면 바가지 뭐 이런 성씨거든요. 이게 박 좀 촌스럽죠. 촌스럽죠. 김씨도, 뭐, 김씨,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성씨가 김씨잖아요. 세부치씨? 그 다음에 이씨도, 이씨도 굉장히 많지만, 그게 뭐, 오얀나무씨, 자두나무씨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성이 뭐냐? 자두나무예요. 이렇게. 외국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자두나무씨예요. 우리는 자두나무, 이렇게. 이렇게 좀 이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더 고대로 올라갈수록. 공자 같은 경우 대단하잖아요. 구멍씨. 성씨가 뭐냐? 구멍이에요. 공자가 니구산 부자동이라는 그 동굴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공자가 실제로 공씨의 시조가 공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숙량을이니까 공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동굴에서 태어나서 공신가 없다. 이게 대승불교에서도 굉장히 성립연대가 빠른,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대승시교, 대승경전 중에서 초반에 나온 경전, 시작, 스타트에 나온 경전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반야경을 대승시교라고 하는데, 선종은 중국에서 당나라 때 나오는데 왜 하필 이 금강경을 가지고 할까? 그리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해능스님이, 육조 해능스님이 사실 뭐 달마대사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계종을 만든 거는 해능스님이에요. 그래서 해능스님이 조계산 보림사라고 하는 데서 지금 남아선사입니다. 남아선사. 거기서 이제 법을 많이 오랫동안 펴셨어요.
태어나시기는 구운사에서 태어나시고, 아, 절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당신 집이 나중에 절이 되는 거예요. 구운사에 가면 그 부모님 무덤도 있습니다. 부모님 무덤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해능 스님의 지금 이렇게 안 썩고 그대로 등신불로 있는데 그 안 썩은 몸이 어디 있냐면 그 남아선사 보림사에 있습니다. 보림사에 보림사 조전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구군사에서 돌아가시는데 어디에 모실까 이러니까 향연기가 피우는 움직이는 대로 딱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저 보림사 쪽으로 가서 거기다 이제 모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능 스님이 선종이고 그리고 조계종이 소위경전이 이 금강경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전등법어 이렇게 나옵니다. 전등법어.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전등법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등불을 전한, 등불을 전수한 가르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어록. 그러니까는 선사들이 서로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전수한 기록.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깨달음을 등불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붙어도 자기 본래의 밝음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렇잖아. 초에서 초로 이렇게 불을 붙여봐 계속. 그러면 더 밝아지지 자기 밝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잖아. 그렇게 그래서 그 등불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전등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속등록, 보등록, 뭐 완등록, 뭐 완능록 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록이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각국사 해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각국사 해심 누구냐면 진울스님 제자입니다. 송광삼. 진울스님이 맨 처음에 거조사, 거조왕, 그지? 거기가 팔공산이에요? 팔공산 아니잖아. 거조암 쪽에서 결사를 하다가 결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중수행. 어떻게 모아서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서 세상을 좀 맑혀보고 수행 정신을 함양해 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조암 쪽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저 순천까지 가잖아요. 그게 송광사, 송광사 진짜 땅 끝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개경에서 그러니까 개성에서 생각을 하세요. 개성에서 그때는 수도가 개성이었잖아요. 고려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시면 진짜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진울 스님 제자가 이 진각국사 해심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뒤부터 이제 쭉 뭐 16국사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 해심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심가. 저도 해심 가지고 예전에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철저한 야심가죠. 그래서 해심이라든지, 안 그러면 태고 보호 스님이라든지, 무학대사 같은 분들은 다 굉장히 야심가들입니다. 그래서, 해심 스님이 한 방에 진울 스님 계통을 떡상시키는 선불교의 주류로 결사라고 하는 거는 소수가 하는 거거든요. 소수가. 그런데 그거를 주류로다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한 게 교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자가 안망하는 이유도 주자학이 동아시아에서 유교가 살아있는 한 안망했던 이유도 뭐냐면 교재를 참고서가 전부 주자 거예요. 참고서가 그게 사서집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시험 텍스트에서 시험 공부하려면 주자 교재를 자꾸 읽어봐야 돼요. 읽다 보면 사람이 감염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 동조하게 돼요. 계속 읽어봐요. 그리고 요즘은 뜻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암기 위주예요. 일단 외우고 저도 그렇게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저도 유교를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외우래. 일단 외우래. 그러면 나이 들어서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을 거래. 무릎을 탁 친대 이렇게. 그 뜻을 이해하면서. 구라였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구라였어요. 왜? 무릎 치기 전에 까먹었어. 근데 옛날에는 아무튼 그렇게 많은 교육을 시켰어요. 어른들이. 이유가 뭐냐면 책이 귀해서 그래요. 책이 귀해서. 저는 지금 분들한테는 외우라는 얘기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되잖아. 물론 전문가는 어느 정도 이상은 외워야지. 하지만 그냥 보편 지식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디만 잘 찾아 들어가느냐가 전문가.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내가 필요한 지식과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게 전문가예요.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책 자체가 없으니까 외울 수 있느냐 못 외우느냐가 큰 어떻게 보면 변별점이에요. 변별점. 그래서 그렇게 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외우다 보면 그 사람 생각 속에 갇히게 돼요. 이제 제일 위험한 거지.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을 가리키는 게 원래 공부의 목적인데, 주자 같은 사람은 그 안에다가 판단을 넣죠. 그러니까 주석을 달면서 어떠어떠한 것이 옳아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넣습니다. 주자가 오늘날까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삼국지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지, 삼국지. 원래 삼국지는 진수의 삼국지, 그 다음에 사마광이라고 하는 분이 북송시대 때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건 정사입니다. 정사. 진짜 역사책. 역사책에서의 주류는 유비가 아니고 조조입니다. 조조예요. 그래서 사마강도 조조 중심으로 썼고 진수의 삼국지도 조조 중심으로 썼어요. 왜? 이기는 사람 중심으로 쓰는 거니까. 역사라고 정사는 다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정의로우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남송시대 때 주자가 그 통감을 보고, 자치통감을 보고, 자치통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통감을 읽고 주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을 적시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쓴 책이 통감 강목이에요. 자치 통감 강목. 강목. 거기서 유비 중심의 사관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명나라 때 나관중이, 이제 우리가 아는 소설 삼국지로 만드는 거고, 그 소설 삼국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박종화 씨가 쓴 삼국지 아니면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를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마치 유비 중심의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그 씨앗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주자부터 시작이 됐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주자는 판단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지랖이 넓지. 교육자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빵점입니다. 교육자로서는 빵점이에요. 교육자는 판단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대비해서 그 사람이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식민지 지배교육 뭐 이러면서 식민사관 뭐 아니면 뭐 국수주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는 판단을 넣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판단까지 다 해주니까. 그래서 판단을 주자는 늦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자의 참고서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주자가 오라. 이제 사람이 그렇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간접세뇌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세뇌. 주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사람, 주자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게 진각구사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교에도 과거시험이 있어요. 승과라고. 유교에만 과거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승과라는 과거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불교가 잘 되는 거거든요. 두 종류의 스님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군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사병으로 가가지고 2병, 1병, 상병, 병장, 그리고 그 양반이 말뚝을 박았어. 그럼 부사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사, 중사, 상사,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육사나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그분은 소위부터 시작하잖아요. 임관 자체가 소위부터 해서 장교로 쭉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고려시대 군대, 고려시대 불교가 그랬었어요. 그런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봐서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머리가 좋고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선에서 불교를 탄압할 때 제일 먼저 썼었던 게 승과를 없애는 거죠. 머리 좋은 놈이 못 들어오게 하는, 딱 막는. 임진왜란 직전에 명종 때 이 승과가 잠깐 부활했죠. 그게 문정왕후가 아주 큰 원력을 내서 불교를 중흥했을 때 그때 이제 승과에 합격했었던 분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뭐 서산대사, 그 다음에 뭐 사명당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유학자들과도 교류를 하고 뭐 일본에 가서 사명당이 무슨 뭐 글씨를 써가지고 하, 뭐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봤다. 이게 다 어느 정도 이상 공부를 해서 가능한 거죠. 조선시대 때 대부분 다 문맹입니다. 이게 한글이 진짜 대단한 게 만약에 우리가 한문 계속 썼잖아요. 지금도 문맹 비율 몇십 프로는 나올걸? 진짜. 그래서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각국사 해심이 진울 스님의 이런 뜻을 참 널리 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제 승과가 있는데 승과 안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교종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선종 공부를 하는 분이 있어. 시험이 양쪽으로 나뉜다니까. 이과 문과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과 안에도 그러니까 유교 그 시험 보는 게 있고 불교 시험 보는 게 있고 불교 안에도 선과가 있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교과가 있는 거예요. 교과는 이런 교 공부하는 거고 선과는 선에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진각국사 해심스님이 그 선과 관련된 그런 교재를 만들어요. 그게 선문염송이에요. 그래서 송광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16국사를 배출하면서 나중에 고려 말에는 동방 제1도량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칭호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 기록을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인간이 이렇게 대단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수도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졌는데 거기가 불교 중에 최고 사찰이야 라는 평가를 듣는 거예요. 동방 제1도량, 우리나라에서 첫째 가는 도량 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니까 그 누가 이뤘냐면 터가 이룬 게 아니고 사람이 이룬 거잖아요. 그런 식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재를 장악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정교과서 있을 때 교과서를 장악하는 거야. 전등법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선과 관련된 이러한 가르침들을 묶어놓은 책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책은 우리나라의 그 선문염송이라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금강경. 그걸 조계종에서 쓰는데, 조계종에서 그런 전등법어, 그러니까는 뭐 조당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전등록이라든지, 혹시 1700공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안이 뭐냐면 화두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두. 화두나 공안이나 같은 말인데, 그게 이제 1700개가 수록된 게 그 경덕 전등록. 송나라 때 만들어진 경덕 전등록에 거기 수를 세보면 1703개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그냥 줄여가지고 1700공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조계종이 선종이니까 당연히 선과 관련된 그러한 책이 텍스트로 되는 거는 주된 텍스트 교재로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왜 하필 금강경이냐? 이건 그 다음에 교학적인 책인데 어떻게 보면 교종과 관련된 책인데 그리고 실제로는 이 금강경이 워낙 그 위상이 높아서 조계종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상이 높아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중심 텍스트가 금강경 하나인 줄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전등법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등법어는 하나의 단일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선종 어록들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권을 가르치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이 책이 왜 들어가는지를 뭐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달마대사가 왔대요. 달마대사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중국에? 양무제 때 527년. 몰라 그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나와요. 냄새가 많이 나는 연대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나라 무제가 대통사를 창건한 것도 527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것도 527년. 뭐 이렇게 527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해예요. 그래서 거기다 맞춘 느낌이 존재하는데 아무튼 뭐 달마가 와가지고 달마가 전수한 텍스트로 삼는 경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두는 나중에 만들어지니까 당나라 때 만들어지니까 뭐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교재로 쓴 건 사권 능가경,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달마, 그 다음에 해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 전승을 능가 사자기 능가경을 서로 전수한 기록 뭐 이렇게 그래서 깨달음을 인가할 때 능가경을 준대. 능가경을 준대.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경전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법성계를 써줬다는 거예요.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써주는 건 쉬운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여기 우리 저 탑 앞에도 월정사 팔각구충석 탑 앞에도 그 미로 있잖아요. 그게 법성계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그리려면 저거 시간 되게 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써서 인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너는 깨달았어. 이렇게 해서 졸업장이지 졸업장. 그리고 나중에 선종에서는 나중에 뭘 주냐면 가사하고 바루를 줍니다. 가사하고 바루를. 이게 이제 의발이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 원래 인도 불교에서는 출가할 때 스승이 제자에게 그거를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밥그릇하고 옷은 기본 줘야지. 이게 단복이잖아, 우리 단복.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거고 선종에서는 나중에 거기다가 그 바루에다가 다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차씨를 담아서 줬어요. 차씨. 예, 차씨. 그래서 선과 차의 어떠한 결합 이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또 다른 작동양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다선일미, 다선일이요. 천과 차의 맛은 같아. 그런 뜻이 아니고 차씨를 주는 거는 차는 직근이기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요. 한 줄로. 한 줄로 쭉 내려가. 차를 바루에다 이렇게 담아서 주는 그런 전통도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전의설이라고 해서 옷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오조 홍인대사부터 텍스트를 바꿔요. 텍스트를 바꿔요.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절 자체가 바뀌어서 그래요.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이때쯤 오면 위치하는 지역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숭산이라고 하는 데서 숭산 들어보셨죠? 숭산 소림사 있는 그쪽으로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안 가봐도 브랜드 가치만 따지면 전 세계 절 중에 1위가 소림사야. 그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이영걸 선생 때문에 이영걸의 데뷔작이 소림사고 그게 엄청난 히트를 끌었기 때문에 그 소림사 이 숭산이라고 하는 게가 원래 좋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림사가 있어서 좋은 산이 아니고 원래부터 유명한 산이에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해서 달마대사 이하로 계통들이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사조 도신 스님이 되면 그게 이제 기주 쌍봉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이 바뀌는 거예요. 교재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도 좀 이제 뒤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달마대사 해가는 소림사 쪽에 있었고, 이분들이 소림사 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승찬 스님 있고, 그 다음에 도신 스님 때쯤 되면 이 본거지가 바뀌는 거죠. 지부가 어떻게 보면. 옮긴 데가 본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주 쌍봉산으로 가고 거기서는 이 금강경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사관 능가경 중심에서 이제 후기로 가면 이제 요 금강경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기주라고 하는 데가 조금 남쪽인데 숭산 소림사 쪽에 비하면 좀 남쪽인데 거기에 봉우리가 두 개라서 쌍봉산이거든요. 옛날 이름들이 대부분 다 소박합니다. 이게 소박합니다. 그래서 쌍봉산이고 그게 이제 동쪽에 산이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대. 산이 동서로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있대. 그래서 서쪽에는 사조 도신 스님이 사셨고 동쪽 산에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사셨어요. 근데 오조 홍인 스님부터 사실은 선불교가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그냥 씨만 뿌린 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게 이제 융성해지는 거는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홍인 스님 때쯤 되면 그래서 그때 뭐 대중들이 한 1,000명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동산 법문이라 그래요. 동산 법문. 동산에서 기주 쌍봉산에서 이제 법문을 행했다. 쌍봉산 중에서도 동쪽 산에서 법문을 하겠다. 그래서 동산 법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금강경을 가지고 날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강남의 반야사상하고 중국 강남의 반야사상은 불성사상들이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을 받아서 텍스트를 바꾸는 겁니다. 시절마다 이 유행하는 패턴들이 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 중심으로 법을 설하게 되고, 그 법을 설하는 와중에 이제 강남에서 얻어 걸린 분이 해능 스님이죠. 해능 스님. 그래서 해능 스님은 뭐 나무꾼이었대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해능 스님과 관련해서는 육조단경이라는 책이 있고 또 법보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로 뭐 다른 서로 뭐 같은 책인데 이름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책 종류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리고 해능이라고 하는 분은 워낙 나중에 이렇게 약간 신격화되면서 이게 많이 기록들이 좀 이렇게 뒤바뀌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정밀하게 그거를 이렇게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뽑아놓은 책이 해능평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해능평전. 그게 일본의 구택대학에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그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해능이라는 이름으로 축약본이 번역이 돼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해능이라고 하는 분은 뭐 강남분이고, 그 다음에 평민도 아니고 약간 하층 비슷한 그 나무꾼이었고, 당연히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고, 한자 시절에는 뭐 다 마찬가지예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분들 당연히 못 받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나무꾼이 이제 태능이 나무팔러 갔다가 어떤 사람한테 금강경 구절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능이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반야사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반야사상의 핵심인데,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그 구절을 듣고 아, 이 양반은 재주가 좋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술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못 배워도 돼요. 뭐 가방끈이 길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창의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미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 같은 경우도 한 생각에 딱 이렇게 감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서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금강경이고, 기주 쌍봉산에 가면 거기 이제 홍인 스님이 있다. 거기 가서 배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 해능 스님이 아무튼 금강경을 가지고 홍인 스님까지 찾아가는 거고, 강남 사람이 그 강북까지 올라가는 거고, 기주 쌍봉산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능 스님이 홍인 스님한테 인가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밤에 너한테 이 금강경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금강경을 가르쳐 줍니다. 아, 그 대목이 나와요. 실제로 나와. 그래서 쭉 가르쳐 줬대. 그리고 나서 홍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발에다 주겠다. 그게 구강까지. 구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요즘으로 말하면 폭우예요. 폭우. 잠실나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강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면서 그 강을 내가 건네주겠다. 탁 이렇게. 그거 되게 멋있다고. 제가 보기엔 육조단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제가 노를 적겠습니다. 이랬더니 오늘은 내가 노를 건네주고 다음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건넬 수 있도록 해라.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해능 스님이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금강경, 그리고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에게 전한 떠나기 전날 하루 그 밤을 재워서 전했다는 게 금강경. 이래서 그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남종선을 현양하겠다, 그 정통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계종.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 경전, 대표 간판 경전이 금강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등법어보다 금강경이 지금 중원종법에도 먼저 나와요.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은 1941년에 하남 스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계종의 시원지가 여기에요. 두 가지 아셔야 돼. 이 오대산이 두 번 조계종의 시원지예요. 두 번 조계종의 시원지. 우리나라 선불교 맥이 계속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때까지는 이게 불분명해요. 고려 때까지는 불분명해. 그리고 법맥이라는 걸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별로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언제 강조하는 거냐면 중국에서 원나라 때가 들어서면 무슨 일이 있냐면 강남에 이제 선불교를 전제하는 선승들이 뭐 몽산덕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 누구야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몽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야만족에게 두드려 맞고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더 높아라고 해서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쟤네들과 타협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족보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 법맥 그다음에 인가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원나라 때부터 이 인가 문화가 중시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고려 말로 그 영향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백운 경안 스님, 태고 보호 스님, 나홍해근 스님 같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때 뭐 추건지천도 가고 그 다음에 무학대사도 가고 다 갑니다. 그렇게 유학을 가서 법을 받아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조계종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누구라고 보냐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태고보우라는 설이 있고 나홍해근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사람과 겹치는 한 사람이 있어. 두 번째 사람. 이게 이제 1세대고 2세대에 그게 화남 혼수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름을 기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혼수 상태다. 이렇게. 이 어른이 북대에 사셨어요. 북대. 지금 신성암에 사시다가 나홍스님이 북대에 계실 때 거기서 법을 받는다고.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내려오는 조계종의 시작점이 이 북대. 그리고 1941년에 하남 스님이 조선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창종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일제 강점기를 통틀어서 인정받은 유일한 통합종단이에요. 통합종단. 그리고 그게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계속 조계종 이름으로 내려오다가 1962년에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의 시원지가 고려발에 여기 북대, 지금 북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상원사. 이게 다 오대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은 해능 스님이 조계산 보림사, 지금 현 남아선사에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펴셨기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내려오는 맥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냐면 여기 북대에서 한번 시작이 됐고 그게 고려 말에 시작됐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지금 하남 스님에 의해서 이 상원사 쪽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계통이 지금까지 계승이 돼서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쓰이는 거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조계종이라는 불교가 동아시아나 뭐 동남아시아나 뭐 티베트까지 뭐 아시다시피 인도까지 여러 가가 이렇게 지역에 나눠져 있어도 조계종은 이 나라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해능 스님 맥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남 스님이 주장하려고 했었던 거는 해능 스님 맥 중에서도 마조 도일계였었어요. 홍주종 계통입니다. 홍주종 계통. 그렇게 해서 해능 스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금강경이 됐다더라. 그러니까 선종인데도 불구하고 조사 어록보다도 금강경이 강조되는 이유는 해능 스님이 금강경으로 먼저 1차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당신 선생님이신 오조 홍인 스님한테 이 금강경 강독을 딱 듣고 딱 인가를 받아서 넘어갔기 때문이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조계종을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 불교로 놓는 것은 다 이 월정사랑 오대산이랑 관련이 있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했지만 결국은 오대산 자랑으로 끝이 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금강경을 기도를 하면 뭔가 크게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복되고 좋은 일이 참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